19일 SKCNC는 경기도 내 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 IT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IT 인재 육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SKCNC와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IT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무료로 올해 3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년 IT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지비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오는 7월 3일 면접 전형을 거친 후 7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자, 기업 근로자, 대학 재학생 등 IT에 관심 있는 청년인데요. 저소득층 가정 등 취업 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합니다. 청년 IT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자바 기반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교육으로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개월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자바 기반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은 웹 개발 관련 최신 기술과 웹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개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기업 IT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웹 개발 환경 구축은 물론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부터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 프레임워크 등의 이론 교육과 소규모 프로젝트 실습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SKCNC의 전략 파트너인 대원CNC, 솔빗아이텍, D2L, 퍼니워크, 이테커스, 티라유텍사는 물론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주요 IT 기업들이 참여해 교육 이수 후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며 기업별 면접 평가에 따라 우수 수료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